안녕하세요. 품앗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타원 관련된 문제인데, 타원과 원이 동시에 나와 있네. 그쵸? 타원과 원. 타원과 원에 관련된 것들, 특히나 이 원은 평면곡선에 있던 뭐, 여러 가지, 포물선이건, 타원이건, 쌍곡선이건, 약방의 감초처럼 맨날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원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성질들, 원만이 갖고 있는 중심과 반지름, 또는 접선일 때 수직 조건, 기타 등등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쵸? 자, 문제는 다음 같아. 그림과 같이 2점 F, F' C,0 이 좌표가 지금 C,0고요. 얘는 마이너스 C,0 초점. 이두 점을 초점으로 하고 장축의 길이가 4인 타원이니까 장축의 길이가 4니까 여긴 당연히 얼마입니까? 예, 2,0요. 이점 2,0. 얘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F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C인 원. F를 중심으로 하고요.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C인 원이 있어서, C인 원이 있어서 그때 점 P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C인 원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얼마입니까? C가 지금 얼마야? C 모르죠. 여기 여기까지가 C잖아, 그렇죠? 하여튼 이 빨간색 원은 지금 중심이, 잠깐만 옮길게. 그림이, 자, 중심이 여기에 있고, 중심 F에 있고요. 반지름이 당연히 C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반지름이지. 다음에 이것도 반지름이야. 그래서 반지름. 그럼 약간 삐뚤어지게 돼 있네. 그치? 반지름. 이 길이가 얼마라고 지금 C라고. C. 그쵸? C. C1이 타원과 점 P에서 만나서요. 이점 P는 여기 있고, 점 P에서 만나서. 이때 점 P에서 원에 접하는 직선이 점 F'을 지날 때, 이쪽을 지날 때 이때 C에 깎거나 이런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빨간색 원, 요 P점에서의 접선, 파란색 접선이 쭉 지나가서요. 결과적으로 어딜 지난다는 거야? 이 노란색 타원의 반대쪽에 있던 초점을 지나갈 때, 이런 조건일 때 미지수 C값과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쵸? 보자. 자, 일단 타원하고 원이 나왔는데 원의 반지름과라 그런 문제지. 일단은 어디가 직각이야? 요 P는요, 지금 이 빨간색 원의 접선이니까 당연히가 수직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수직.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타원 나왔을 때 항상 정의 활용해야겠죠. 정의. 정의는 뭐야? 정의는 요 장축의 길이가 4니까. 자, 타원의 두 초점에서 어디까지요? 이 P까지 이르는, 타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는 요 거리와 요 거리의 합이 얼마다? 4가 돼야 될거 아니야. 얘가 C래. C니까요, 이거 뭡니까? 여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 4C 이렇게 되겠죠. 아, 미쳤어요. 뭐야, 이거? 얘는요? C니까. 4에서 얼마야? 4에서 C 빼야겠죠? 자, 이거 더하기 이거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 4 나와야 된다고. 따라서, 이거 더하기 이거가 4가 나와야 되는데, C를 빼먹었으니까, 이 길이는 4-C. 끝났네. 이 길이 얼마니? 이 길이는요, CC 더해주면 EC요. 더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게 무슨 각?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사용하시면요, 미지수 C 하나, C 하나, C 갖고 할수 있겠다. 그쵸? 갈까요? 4-C 제곱 더하기 얼마야? 이거의 제곱이요. 이것은요, EC의 제곱 얼마입니까? 4C 제곱 이렇게 되세요. 그쵸? 정리. CC의 EC제 마이너스 얼마야? 8C 더하기 16이요. 4C 제곱이고요. EC 제곱 플러스 얼마야? 8C 마이너스 16이 0이니까. 따라서 C 제곱 플러스 얼마? 4C 마이너스 8 이퀄 제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쵸? 2로 약분해주면. 인수분해가 2, 4, 8잘안 되네요. 그쵸? 근해 공식 갑시다. C는요, 짝수 공식이죠? 그죠?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8 플러스 8 해서요. 루트 12, 3, 4, 12, 루트 3. 따라서 C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나오는데요. 요거는 당연히 지금 C는 양수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C값은 요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는 원이 나왔는데, 원의 반지름 구하라, C값 구하라 이런 건데, 그쵸? 요 C가 지금 초점의 X좌표이기도 하죠. 하여튼 알아야 할 사실은 원의 접선, 당연히 수직인 거, 수직 조건 됐어요. 다음에 타원의 정의, 타원의 두 초점에서 타원이 있는 점까지는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 4랑 같아서 얘가 C니까 얘는 4-C, 얘는 EC.
피타고라성도 매우 간결하게 끝나는 문제. 하여튼 원은 뭐다? 약방의 감초.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뭘 이용합니까? 중심각. 그 다음에 뭡니까? 원주각. 중심각, 원주각. 뭐 부채꼴. 많은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배운 2차 곡선, 평면 곡선과 같이 출제됐을 때 원의 성질을 잘 활용해서 문제 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됐어요?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예요.